안녕하세요, 고로르입니다. 지난번 강의 영상에서 선택받은 자 없이 하는 광신도 빌드업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각이 나오면은 또 한번 해볼게요. 요즘 게임하면서 느낀 게, 이 리븐을 쓰면은 무조건 좋더라고요, 그냥. 명사수를 써도 리븐, 아리덱을 가도 리븐. 그러니까 리븐을 그냥 여러 가지 되게 그냥 다 쓰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질문들도 이제 제가 오면은 저렇게 답변해드리니까. 자, 지금 바이가 페어가 나왔고, 가렌이 대장군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빌드업을 가렌과 대장군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가렌이 그냥 가렌으로 빌드업 팔 생각을 했으니까, 쓰리시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자, 이번 판은, 대장군 선봉대에 빌드업 할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장군 같은 경우는 전투 때 이기면 스택이 쌓이는데, 이게 크립에도 쌓여요. 크립에도. 이렇게. 이렇게 크립에도 쌓이니까, 처음에 대장군 선택받은 자도 나오면, 쓰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가 굉장히 세요. 어우, 아이템 태블망까지? 어울리는 아이템까지 나왔네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가렌한테 태블망 주고, 빌드업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렌한테 템을 줄 거고, 이성이 붙었으니까, 선봉대랑 대장군을 넣어주고요. 빌드업은 되게 간단해요. 아이템, 이성한테 아이템 주고, 아이템 준 애를 기준으로 시너지를 맞춘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원하는 선택받은 자를 무조건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선택받은 자가 7레벨을 가기 위한 수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레벨을 가기 위한 수단. 7레벨 때도 원하는 선택받은 자를 무조건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좋은 선택받은 자가 보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8레벨을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8레벨 때 덱을 전환을 하는 게 좋아요. 8레벨 때 원하는 선택받은 자를 다시 찾던가, 혹은 그 7레벨에서 뽑은 선택받은 자를 8레벨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뽑았는데, 그 선택받은 자가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연승할 것 같으니까 레벨업해서 한 마리라도 더 넣어주는 걸로 하고요. 끝까지 여러 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막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게임을 다시 뭐 조금 생각하면서 다시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광신도 빌드업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대장군 선택받은 자가 나왔으니까 대장군 빌드업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연승을 할수 있으면은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연승을 하면 아이템이 답이 없어도, 쓰리시 붙은 거 좋아요. 자, 선봉대도 사놓고요. 가렌 빌드업이니까 아이템이 답이 없어도 후반에 뭐 방템만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템만 들어가도 센 유닛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트 방템만 들어가도 세죠. 요네 마찬가지죠. 요네 방템만 들어가도 세죠. 또 누구 있을까요? 세주아니 방템만 들어가도 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템이 방템만 나오면은 그냥 비싼 유닛을 쓰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방템 하나 있고, 곡궁이 하나 있죠, 곡궁이 하나 있으면, 곡궁 쪽 덱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곡궁 쪽 덱이 뭐 있을까요? 뭐, 애쉬도 볼수 있고요. 진도 볼수 있고요. 뭐, 드로 차원문, 탱커 더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학. 많죠? 아직은 덱을 못 정하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이템 준해를 기준으로 빌드업만 일단 짜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덱을 뭐가지? 뭐가지? 물론 고민은 하긴 해야 되지만 어차피 못 정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빌드업만 그냥 아이템 준해를 기준으로 빌드업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벨트 먹어서 지로 차원문을 줘도 되긴 하는데 이미 탱템이 하나 있으니까 망토 하나 챙겨 놓을게요. 이거 명사수 빌드업도 되고 선봉대 빌드업도 되는데 약간 고민되네. 근데 지금은 그냥 선봉대 빌드업 할게요, 사선봉대. 왜냐면
가렌한테 아이템이 들어갔고 지금 명사수 쪽은 템이 없고 니달리도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선봉대 빌드업으로 하고요. 사선봉 3대장군 그리고 이번 판은 이자를 챙기는 걸로 할게요. 명사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아이템이 슈진의 보석 건틀렛 요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은 곡궁에 망토 있으니까 조금 머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한번 챙겨주는 걸로 하고 어차피 빌드업은 지금 정해졌죠. 명사수 들어갈 자리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자를 챙길게요. 자르반을 버릴지 니달리를 버릴지 고민인데 그냥 니달리를 버리겠습니다. 만약에 니달리가 2성이 붙었으면 2선봉에 이 명사수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먹잇감을 찾아서. 자 일단 지금 가렌이랑 쓰레쉬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덱이 선봉대 쪽 덱 선봉대 쪽 덱이라고 하면 아리덱 그리고 황운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븐은 쓰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쓰레쉬랑 리븐 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판 나온다면 안 나오면 못 쓰는 거고요. 아리가 나왔네요. 아리가 자 아리템이 없긴 하지만 지금 6레벨 단계에서 들어갈 유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을 다 해놓고 나서는 6레벨에 뭐 넣을지 생각을 해놔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자를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턴에 6레벨 찍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6레벨 가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넣자. 이거는 너무 도박이죠. 너무 운에 기대는 거고 지금 아리가 나왔으면은 아리가 뭐 보석 건틀렛 뭐 인피 뭐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쳐도 일단 딜러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유 이자 챙길 수 있었는데 또 이거 또 피지컬이 딸리네. 일단 성배 주고 싶긴 한데 고민됐네. 성배를 줘버리면 거의 아리덱이 확정나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네요. 물론 아리 안 가도 되긴 해요. 일단 연승이니까 레벨업해서 딜러 한 개 넣어주는 걸로 하고요. 자 완벽하죠. 사선봉에 3대장군 아이템 주네로 기준 잡았고 아 성배 주려고 그랬는데 배치를 좀 잘못했다. 그죠 지금 딜이 약간 딸렸는데 아리가 공하면 딱 서주면서 앞레인이 튼실하니까 아리가 굳이 수호천사가 없어도 공을 써주는 모습이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베인이 붙었는데 아까 니달리를 제가 갖고 왔으면 베인 니달리 써도 됐겠네요. 바위 빼고 이미 바위가 2성이 붙었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고민했는데 지금 이게 3대장 지금 가렌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선봉대 빌드업이 확실히 세거든요. 제가 약간 딜러가 약간 딸린다고 생각해서 일단 넣었는데 역시 실수 아 실수했네. 근데 어차피 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상대가 3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대가 뭐 AD 딜러도 아니고 AP 딜러잖아요. 사선봉이나 저거나 비슷비슷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너지 때문에 넣긴 했는데 일단 연승 깨졌으니까 그냥 이자 챙겨주면서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6연승만 해도 대박인 거예요. 대박.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이지만 전승해도 순위방어 확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위방어는 90% 확정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빌드업 때 뇌절만 안 오면 됩니다. 뇌절만 안 하면 돼요. 자 연승 깨졌으니까 성배 한 번만 참아보는 걸로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실수한 부분들도 다 설명드리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은 연승 중일 때 성배를 안 준 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괜찮아요. 저는 지금 아리덱을 가는 게 확정이 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피관리 잘하고 7렙 단계까지만 잘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어울리는 거 유닛 쓰면서 덱을 전환시키면 되니까 충분히 괜찮고요. 자 이거는 곡궁 고연포는 진짜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벨트 챙겨서 드로차 한번 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하는 와중에 지팡이도 잘 먹었다 그러면 아리덱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잔나가 붙었죠. 자 이러면은 잔나를 그냥 붙여서 성배까지 주는 걸로 성배를 딱 줄만한 챔피언도 나왔으니까 붙여가지고
영혼 빼고요. 여기다가 그냥 성배 투입해주면서 그냥 템은 아끼지 않고 그냥 피관리만 잘하면은 알아서 정답이 나옵니다. 굳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 이제 앞으로 나온 아이템이 지팡이 쪽이 나오면은 그대로 아리데 가면 되고요. 지팡이 쪽이 안 나오고 뭐 다르게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바꾸면 돼요. 아이템을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진도 일단 사놓고요. 저 가렌 아이템이 리븐한테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코드를 사놓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빌드업을 잘 못했으면 아 이자 챙겨야지 이러면서 진이랑 아리를 다 팔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좋은 유닛들을 다 사놓으면서 여러 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빌드업을 진짜 너무 못했다 그러면 아리 팔고 이자 봐야겠다 이러다가 이제 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 이겼네 이거. 아 좋아요. 자 3스테이지까지 피 90 이상이면은 순위 방어 100%라고 생각하면 돼. 100% 그냥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순위 방어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1등이 안 되더라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템이 보석 건틀릿에 BF까지 나왔네. 자 일단은 아리를 오래 쓸 것 같아요. 오래. 그죠? 아리한테 보석 건틀릿 좋으니까 아리를 오래 쓸 것 같고. 자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이런 부분은 아이템 운이 좋은 판이라서 아이템이 차라리 운이 안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이 안 쓰고 어떻게 빌드업 하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템이 잘 나오는 경우, 제가 다음에 또 이제 템이 잘 안 나오는 경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아리템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8레벨 가서요 고밸류 유닛이랑 오코 유닛 있죠, 그거 사가지고 그냥 많이 쓰시면은 2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아리에 맞는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아리덱을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솔직히 아리 보석 건틀렛 한 개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리가 언제 2성 붙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리덱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진템은 없으니까 진은 이제 포기해주고요 8레벨 가서 리롤 하면 될 것 같아요. 8레벨 가서 리롤. 근데 아리가 많이 팔렸죠 지금 봐보니까. 그리고 상대방들이 탈론도 잘 붙어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8렙 이룰 때 아리가 잘 붙으면은 아리를 그대로 가고 아리덱이 아리가 잘 안 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밸류 유닛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고밸류 유닛. 그리고 아리덱은 요즘 핵심이 뭐냐면 질리언이에요. 질리언.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아리덱을 무조건 뭐 덱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드업 잘하고 잘 나올 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8렙 리롤을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 보면은 이번에 가렌 선택받은 자 7렙 리롤 안 했죠. 왜냐? 가렌 대신에 넣어줄 유닛이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렌 대신 넣어줄 유닛이 안 나오면서 강한 상태가 유지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8렙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용병 하나 잘 썼다고 바로 8렙까지 가지죠. 이 부분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항상 거의 이제 웬만한 상황에서는 7렙에 리롤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빌드업을 잘하면은 그냥 8렙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 좋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4스테이지부터는 뭐 연승이 깨졌으니까 그냥 이번 스테이지는 맞고 돈 많이 더 벌어야지 이 느낌이 아니라 4-5에 8레벨을 찍고 이때부터 이제 찾아주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질문 주세요. 자 이러면은 솔직히 총검에 보석 건틀을 8렙리로 할 거니까 뭐 고밸류 유닛에 뭐 총검 보석 건틀을 줘도 되잖아요. 알이 안 붙으면. 자, 여기서 선택받은 자 팔고 리롤 돌려보고
이렇게 돌리는데 일단 선봉 신비를 기반 잡으면서 돌리고 5원짜리 유닛도 다 사면서 돌려요. 어? 리븐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써야 돼요. 자, 선택받은 자 제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어? 이게 또 피관리를 해주는 용도이다. 9레벨을 가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했죠. 9레벨 가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아리 이성을 붙이기 위한 버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봉신비를 갈 거니까 선봉대 선택받은 자나 아니면은 신비술사 선택받은 자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봉대나 신비술사 유닛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리가 1성이지 2성이 안 붙었잖아요. 돈을 40원을 넘게 썼는데 아리가 지금 페어도 안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리가 붙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리 선택받은 자를 뽑으려고 방금처럼 리븐 같은 거 선택받은 자 나왔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저 리븐 선택받은 자를 이용해서 아리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이번 판 설명한 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자세하게 이거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번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아 이거 아리 차이로 졌네. 아리랑 진리어. 아 괜찮아요. 보시면은 만약에 리븐 선택받은 자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무지막지하게 세게 나왔어요. 그죠? 피 한 20 날라갔어요. 한 10밖에 안 날라간다. 8 날라갔네. 8. 야, 이런 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템을 준 애가 2성이 안 붙으면 9레벨을 못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9레벨 못 가는 거예요. 8레벨 1을 쳐야 돼요. 만약에 아리가 끝까지 안 붙는 와중에 뭐 케인 2성이나 세트 2성, 요네 2성 등등 이렇게 딜템을 줄 애가 붙었다 그러면은 아리를 안 쓰는 거예요. 아린 1성이고 케인은 2성이니까 자 일단 질리언 나왔고요. 요네 사주고 리븐도 사주고요. 세주 사주고 일단 다 사주고요. 쉔이 2성 붙고 쉔이 2성 붙었네. 자 이건 일단 4선봉 4신비 넣는 걸로. 신비 쪽이 더 잘 붙었고 질리언도 나왔기 때문에 4신비 쓰는 걸로 하고요. 자, 조금 애매하게 나왔죠. 자, 일단 보험과 EP도 나왔네. 이게 만약에 이게 케인이 잘 나왔으면은 총범이었고요. 케인이 안 나왔으니까 인피 복원 루덴이 된 거예요. 아이템을 맞게 되게 된 거예요. 케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이해 가죠? 아리도 되게 안 나오고 뭐 그렇게 운이 좋은 판은 아니에요. 솔직히 빌드업을 잘한 거 잘했을 뿐이지 이거 절대 9레벨 못 가요. 계속 돌려야 돼요. 자, 카시오페아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사황운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는 잘 붙었기 때문에 천천히. 아, 되게 안 나오죠. 아까 4스테이지에 리븐 황운 선택받은 자 안 쓰면서 그래서 지금 P30이에요. P30 P30에 알이 못 붙이고 어? 와 나만 운 없어.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아리 이성 못 붙여서 순위방어 못했다 이 말이 나온 건데 이번 판에 리븐 선택받은 자를 쓴 거를 되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 심지어 아리 1성인데 다 이기죠 리븐이 다 잡아서. 자 아리가 한 마리 나왔네요. 자 아트록스가 붙는데 솔직히 지금 아트록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두 가지 상황이에요. 리븐을 팔고 차라리 아트록스가 붙었으니까 넣을 게 생겼잖아요. 리븐을 팔고 아트록스를 넣어서 이때는 이제 도전해봐도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일단 쓰레쉬 대신에 잠깐 쓰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3선봉 되니까 아, 리븐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리븐 쓰는 사람이 없어서 삼성막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급하게 빼면 빼면은 절대 답이 안 생겨요. 천천히
저 지금 되게 약한데 R 1성인데도 전 어 이기나? 어 이거 이기나? R 1성인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즘 아리한테는 수호천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질리언 나올 때까지만 빌드업 잘하면 필요가 없어요. 자 저렇게 창고에 뭐가 있는지 잘 봐보세요. 비싼 유닛들이 다 모여져 있고 계속 리롤 돌리고 있죠. 아이템 준해가 이성 안 붙었으니까 굴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돌려서 봐보세요. 어? 저 타이밍에 만약에 립은 안 샀으면 음? 지금 내가 피갈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립은 안 샀으면 알이 선택받은 자 나왔겠죠. 그거 운입니다. 운. 그거는 운이에요. 그렇게 게임하는 건 운이고요. 카시오페아 나왔고요. 자 이제 카시오페아도 만약에 이성 붙어주면 이거는 요네 팔고 알이 이성 붙이는 걸로 하고 자 리브는 끝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리브는 여섯 마리나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피관리 잘했고 빌드업도 나쁘지 않아서 거의 3등 안에는 드는 거 확정이고 1등 하려면은 지금 9레벨 가는 게 좀 늦었잖아요. 아리가 늦게 붙어서 아리가 늦게 붙어서 9레벨 가는 게 좀 힘들어졌으니까 이거는 1등 하려면 또 리븐 삼성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하고요. 아 이거는 또 아리가 좀 아리 차이로 졌네요. 그러니까 아리가 안 붙었고 만약에 케인이 이성이 붙었다 그럼 케인을 썼다는 거죠. 아이템이 많은 거 혹은 세트가 이성이 붙었다 그럼 세트를 썼다는 거죠. 인피 복원 세트, 인피 복원 케인. 일단 리롤 계속 돌려주면서 케인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는 못 쓰는 거죠. 그죠? 이제는 내 딜러들이 다 이성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못 쓰는 거예요. 아리가 1성일 때 나왔으면 썼다는 거죠. 자 이제 사황원 같은 경우에는 카시오페아 이성 붙으면 늘게요. 황원 같은 경우에는 이황원은 전체 버프인데 사황원은 황원끼리만 버프예요. 황원끼리만. 와 되게 세죠. 그래서 황혼끼리만 버프라 황혼들이 다 이성이 붙을 때 넣는 게 좋습니다. 지나? 어 다행이네.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그러니까 이번 판에 핵심 두 가지. 원하는 선택받은 자가 안 나왔지만 먼저 나온 선택받은 자를 썼다. 쓰면서 알이 이성이 붙을 때까지 버텼다. 만약에 알이 이성이 안 붙었으면 5코스트 붙는 거를 썼다. 근데 5코스트가 요네 한 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아리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덱을 정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굴에 못 가죠. 일단 세주안이 붙었고요. 카시 붙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사황원 넣어주는 걸로 하고 잔나 빼주면서 아 잔나랑 아트록스 빼주면서 사황원 맞춰주고요. 자 이거는 어차피 이제 굴에 까는 게 좀 멀었어요. 사람들 보면 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9레벨 가려면 사람들 별로 피가 없어. 9레벨 가려면은 지금 앞으로 이번 스테이지를 다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굴에 가봤자 리븐 삼성 못 붙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번 판은 그냥 질리언 이성 챙겨주고 리븐 삼성 노리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좀 아리랑 세주안이 뭐 아이템 준 애들이 빨리 붙었으면 9레벨 진작에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9레벨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덱이 충분히 내가 이겨주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돈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게 붙었기 때문에 포기. 지금 리븐이 6마리 나왔으니까 리븐 삼성을 노리면서 질리언 2성 이렇게 노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연스럽게 순위 방어했죠. 제가 뭐 돈을 억지로 짠 것도 아니고 그럼 진짜 막 썼죠. 막 썼는데 아리가 뭐 빨리 붙은 것도 아니었고요. 와 왜 이렇게 세요. 계속 돌려주면서 나 리븐이 안 나오네. 좀 아깝다. 리븐 쓴 사람 없는데 립은 삼성 나오면 무조건 1등 확정이고 나머지는 질리언 2성 나오면은 조금 배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배치에 따라서
여기는 진짜 아리가 궁을 어떻게 쓰냐에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아 좋아요. 제가 왜 좀 더 유리했냐면 이 리븐이 아리한테 좀 강하거든요. 리븐이 자 이겼고요. 자 2등 일단 2등은 확정 났죠. 9레벨 갔으면 어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9레벨을 못 갔으면은 분명히 1등 못했 1, 2등 못했습니다. 아 질리언 이상 좋아요. 9레벨 갔을 때 피가 분명히 20도 안 남았을 거기 때문에 한번 잘못 싸면 바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패면서 왔는데 맞으면서 9레벨 간다는 거는 상대도 그만큼 세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9레벨 가봤자 내가 세져봤자 상대도 세져서 똑같아요. 자, 이건 상대가 침묵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 질리언이랑 아리를 침묵의 장막을 같이 안 맞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맞으면은 진짜 답이 없을 것 같고 같이 안 맞게. 자, 리븐이 버텨주고 있고 그 리븐이 안 버텼으면은 이번 싸움도 절대 못 이겼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배치 잘못하면 질 것 같죠. 배치 잘못하면 질 것 같아요. 방금 어떻게 이겼냐, 수은 리븐을 가운데 놔둬가지고 리신한테 저격해가지고 리신을 뻘궁쓰게 했고 그 질리언을 침묵의 장막 안 맞게 했고요. 질리언 아리를 따로따로 놔두는 게 중요하고. 질리언이 맞았네. 제가 볼 때는 질리언이 안 맞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제발.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아, 맛있게 지나? 아, 제발. 제발. 아, 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아깝죠? 리븐 삼성 나면 1등 아니면은 아 뭐야 신성이 나오네. 상대가 전 피바락이라서 여기서 잘못하면 힘들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리븐이 안 나왔네. 좀 아쉽다. 자 이거는 그냥 옥고 이상한테 주고 배치를 못 봤기 때문에 갈라주고요. 아 이거 맞았네. 근데 이건 질리언이 안 맞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진 것 같은데 이거. 자 아리가 궁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전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질리언 궁 두 번 쓸 것 같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 오케이 유미가 또 살렸고 질리언 이겼다 이겼다. 자, 이렇게 요즘 어떤 덱에도 리븐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내일 뵙겠습니다.